11강 모의고사 내용 크레이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교육학에서는 문화지도에서 행정구역 및그 관련된 약칭, 또그 약칭으로 표현하는 중국 4대 요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중국의 4대 요리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의 4대 요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로차이, 로차이 대신에 베이징 차이, 찡차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스차이, 촨차이, 위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4대 요리의 이 약칭, 명칭하고 맞춘 문제였죠. 또 지도 내 위치까지. 그래서 해당하는 요리의 특징 및 대표 요리 같이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통 명절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날짜 순서대로 이제 뭐에 어떤 유래에 관련된 것인지, 주요 풍습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였었죠. 해당하는 날짜, 유래, 또 뭐를 먹는지, 관련된 풍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학에서는 그 논술 문제에서 어휘 단위의 구별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음절과 어수를 구별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제 음절과 압축어수 구별하는 거, 그리고 어수와 단어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어수 내에서도 즉주의와 즉간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어수와 사, 그리고 단어와 구의 구별 이렇게 살펴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소를 다시 음절 수에 따라 우리가 단음절 어소와 다음절 어소, 또 다음절 어소 내부에 연면사, 음역사, 처분사, 의성사 구별을 해봤고요. 또 단어가 독립적으로 어소가 단어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정츠위수, 부정츠위수, 그래서 이두 가지의 공통 특징을 갖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어의 이해. 그래서 일단 현대 언어가 고대 언어와 비교되는 어휘상의 가장 큰 특징, 쌍음절화였죠. 그래서 이 쌍음절화가 이제 어휘에 있어서, 현대 언어의 어휘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살펴봤었고요. 그거를 이제 축약어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축약이 일어난 것을 이제 고르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래서 쌍음절화 특징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각각의 예제 단어와 축약 방식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어휘 관련해가지고 우정하고 관련된 전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관포지교, 또 포이지교, 또 관포지교와 근위관계, 반위관계를 이루는 그 성어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었다. 이 중에서도 전고가 있는 성어는 특히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 처치문하고 표정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수어 부분에서는 이제 단독의 동사가 불가능해서 항상 기타 성분이 필요하다는 거, 부사부 자리에 위치하는 이제 부정부사 등은 동사는 항상 앞에 와야 한다는 이제 공통 문법 특징을 개괄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처치문하고 표정문은 서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처치문만 쓸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기사문인 경우, 표정문만 쓸수 있는 경우는 각각 심리동사가 이제 주요 수로동사가 될 경우, 또 변환할 때이 목적어와 수로와의 위치관계가 서로 이제 바뀐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동문의 어휘관계 중요해져서 선후 목적 방법 인과 등과 같은 주요 어휘관계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연동문하고 겸어문의 이제 그 문법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연동문은 이제 그 선후 관계가 두 가지 바뀔 수 없다는 거, 겸어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쓸수 없다는 거. 근데 그것의 예외 사항도 같이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겸어문하고 다른 문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래서 겸어문과 우리가 이중 목적어 구문 구별했었고요. 겸어문과 주술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구문, 겸어문과 피동문, 똑같이 치아오, 치아오 들어가죠. 겸어문과 연동문, 이오, 메이오가 첫 번째 동사인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쨌든 공통의 특징은 겸어문은 겸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의 수로의 목적어이자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 겸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겸어문이다.
그다음에 고대 문학에서는 중국어의 그 산곡기, 전개 호기에 따라서 그 창작 경향이 바뀌게 된다는데요. 전개는 호방파를 위주로 하고 호기는 청렴파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대표 작품 우리가 통해서 주제 파악하고 이제 그 구별을 했었죠. 아니, 표가 안 바뀌었네요. 어쨌든 청렴파와 이제 그 호방파에 대한 비교, 그래서 품격, 언어 형식상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대 문학 비평, 대표적인 문학 비평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 대표 문학 비평가와 대표 작품, 그래서 왕약현, 원어문, 대복고, 방회, 이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PM이 그 이름하고 누구를 숭상했고, 각각의 주제는 무엇인지, 특히 연규율수 한자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시 잘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현대문학에서는 송가라고 하는 찬가, 송가와 지엔차이시, 조, 잠재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송가의 주류, 어떤 송가를 중심으로 하는 작가들은 이제 문단의 주류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은 피엔윈화, 변두리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원탄에서 리우랑 하는 원탄 리우랑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허징즈하고 고샹촨에 대한 창작 경향을 비교했고, 송거와 이제 원탄 리우랑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다라는 거. 그래서 허징즈 고샹촨 둘다 이제 어떤 그 정치사정시를 창작하면서 어떤 민가라든가 고전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서양시랑 접목해서 좀 대중적인 자유시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신식이 문학의 산문에 있어서는 그 시에 있어서 송거가 유행했듯이 산문에서도 일종의 모범적인 모시의 격식화된 산문이 유행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진목을 필두로 하는 쇼피 산문, 그다음에 유배구를 필두로 하는 짱거 산문, 양삭을 필두로 하는 시화 산문이 있었고, 이러한 모시화된 산문과 달리 칼럼 형태로 그 시국을 날카롭게 비평한 삼가촌 찰기가 중요했다. 그리고 희곡에 있어서는 이제 바이블이라 할수 있는 도사의 차관이 이제 낮짜서 줄거리 제재 잘 파악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 프레즈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